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보시다시피 요즘 정말 정말 쏘쏘 핫한 그리고 저의 최애 아이돌인 뉴진스의 하니님 커버 메이크업을 해볼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커버를 했는데요, 정말 촬영하는 내내 고비와 고비를 거쳐가지고 지금 완성한 메이크업이거든요. 그래도 오늘 메이크업에 정말 꿀팁도 많고 평소에 하시는 메이크업에 쏙쏙 넣어서 사용해볼 만한 그런 팁들이 많으니까 끝까지 재밌게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일단 기초부터 빠르게. 오늘은 사실 메이크업이 더 중요하기도 하니까. 실제로 아이돌분들이 샵에서 메이크업을 받으면 엄청 꼼꼼하게 하긴 하겠지만 오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패드는 제 진짜 찐 주구장 창템. 나 이거 진짜 몇 통째 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오늘 피부가 조금 이렇게 홍조기가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좀 진정이 될 수 있는 앰플을 사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 약간 아주 긴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혹시 이게 영상에서 티가 날지 모르겠거든요? 제가 지금 이 하니님 메이크업을 두 번째 찍는 거예요. 첫 번째 촬영을 하고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지금 재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 너무 긴장되거든요? 제가 원래 진짜 재촬영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원샷 원킬로 그냥 좀 찍어버리는 타입인데 하니님 느낌을 내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크림까지 발라주고 약간 그 뉴진스 분들은 약간 건강한 피부, 좀 되게 본연의 피부가 광택이 나는 그런 느낌을 엄청 살리셔서 메이크업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이거 바닐라코 프라이머 발라줄 건데 이게 되게 속광이 차오르는 느낌으로 표현이 되는 프라이머거든요? 프라이머를 진짜 조금만 이렇게 발라주고 최대한 베이스가 잘 먹을 수 있도록 앞으로 조금 두들겨줄게요. 만졌을 때 손에 기초 케어가 묻어나오지 않은 정도로 해주셔야 피부가 굉장히 잘 먹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이스를 조금 특이하게 할 거예요. 사실 이 방법은 제가 최근에 조효진님 채널에서 뉴진스 친구들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아티스트 분이 직접 나와가지고 아 뉴진스 친구들 이렇게 메이크업을 한다 이런 꿀팁들을 몇 개 봐가지고 제가 오늘 그 방법들을 조금 오늘 메이크업에 녹여본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오늘 한 요 스킬들이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두운 파운데이션으로 얼굴 외곽을 먼저 잡아줍니다. 저는 이거 파운데이션 The Ordinary Colors 커버리지 파운데이션. 이 파운데이션이 외국 브랜드인데 진짜 호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가 피부가 엄청 어두워도 엄청 밝아도 진짜 찰떡같이 고를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 브랜드인데 사실 요즘 브랜드들이 어둡게 나온다고 해도 쉐딩을 한 것처럼 어둡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 브랜드를 잘 애용을 합니다. 이렇게 피부 톤을 보여드릴게요. 요 정도로 엄청 어두운 거 보이시죠? 지금 제 피부보다 한 톤 이렇게 어두운 컬러로 이걸 잡아주면서 하니님의 얼굴 외곽 라인을 조금 잡아볼게요. 저는 하니님보다 여기 관자놀이가 아주 매우 튀어나온 편이어가지고 여기를 살짝 어둡게 잡아주고 하니님이 이 옆에 볼살이 되게 통통한 편이셔서 여기도 사실 여기까지 오면 안 되고 외곽 라인은 약간 요렇게 바깥 라인이 조금 동글동글 그런 느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턱선 라인도 최대한 바깥쪽으로 터치를 하고 하니님 턱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강조를 해서 브러쉬로 두들겨줄게요. 요렇게 얼굴이 감싸져가지고 벌써 쉐딩을 한것 같은 그런 느낌 해주고 이 어두운 파운데이션으로 이 콧대 옆에 라인도 잡아줍니다. 하니님이랑 저랑 정말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조금 콧대가 얇은 편이면은 하니님은 되게 도톰한 편이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눈썹 뼈 라인부터 코 라인까지 이 콧대 자체가 넓어 보이도록 살짝 요렇게 라인을 좀 잡아둘게요. 그냥 자연스럽게 펴들고 코끝 살짝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놓고 저희가 이제 하던 대로 저희 피부 호수에 맞는 또는 조금 한 톤 밝은 호수에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올려줍니다.
이 밝은 쿠션을 바를 때 저희가 어둡게 발라둔 범위를 너무 침범하지 않도록. 사실 원래 같으면 약간 여기 위에까지는 안 올라가는 게 광대가 굉장히 좁아 보일 텐데 하니님은 살짝 이 윗광대가 약간 위로 올라가 있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광대 라인이 살짝 올라가 보일 수 있게끔 요렇게 요런 라인을 만들어서 바를게요. 요런 느낌으로 턱끝은 최대한 소량만, 끝이 짧아 보여야 돼요. 이렇게 베이스로 먼저 얼굴 윤곽을 잡아주고요. 제가 진짜 커버 메이크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두운 데만 보지 말고 밝은 데도 봐달라 항상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이런 밝은 컨실러를 사용해서 하니님의 얼굴에서 이제 윤곽이 튀어나온 부분을 조금 더 살려볼게요. 일단 진짜 중요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콧대 라인 자체를 살짝 넓혀줍니다. 그리고 코끝이 하니님은 저보다 살짝 아래로 내려간 느낌이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코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이 옆광대가 살짝 올라가야 하니까 이 애교살부터 살짝 위로 이걸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으면 애교살 라인 잡을 때 조금 쉽거든요. 그리고 살짝 두름 커버 살짝 하고 턱도 원래는 여쯤에다가 했다면 약간 위로 턱이 최대한 짧아 보일 수 있게 컨실러가 최대한 좀 유지가 되기 위해서 오늘은 손으로 좀 펴바를게요. 원래는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으면 브러쉬나 퍼프로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데 오늘은 윤곽이 조금 더 드러났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아주 두툼한 콧대 만들어줬고 어느 정도 이제 하니님의 윤곽을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쉐딩을 해줍니다. 와, 이거 나 완전 무슨 다 파여가지고 이제 새로 사야 돼요. 완전 힙팬템. 일단 밝은 컬러 사용해서 오늘은 진짜 코가 너무너무 중요해. 제일 중요해, 여러분. 평소에는 내 콧대 라인에 맞춰서 여기에 쉐딩을 했다면 여기에 쉐딩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좀 이목구비가 이렇게 중앙을 빡 살려보고 싶은데 할 때 또 따라하셔도 충분히 해보실 만한 그런 메이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커버 메이크업이라고 해가지고 아 나는 따라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포인트 되는 부분을 저희가 원래 하고 있는 메이크업에 이렇게 녹이시면은 아주 메이크업 스킬도 엄청 많이 늘고 내 얼굴의 다른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꼼꼼하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일단 여기 미간 먼저 좀 진하게 잡아주고 여기서 바로 아래로 쓱 떨어질게요. 여기를 잡아주고 아래로 쓱 그러면 여기가 더더 넓어 보이겠죠? 그리고 한번 살짝만 감싸주고 그리고 제가 좀 느끼는 게 하니님이 이 눈 밑에 살짝 있는 그 다크서클이 되게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쉐딩으로 아주 살짝만 일부러 다크서클 있는 것처럼 살짝 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포인트 브러쉬로 어두운 컬러 살짝 묻혀가지고 이 앞머리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를 해볼게요. 끝에가 또 너무 좁아지면 안 되거든요. 약간 널뜻하게 여기랑 여기가 일자가 되는 느낌. 이렇게 일단 잡아놓고 인매를 만들기 전에 애교살부터 살짝 그려줄게요. 애교살 라인도 저랑 하니님이랑 되게 다르거든요. 저는 앞에가 좁고 뒤에가 되게 처지는 스타일인데 하니님은 진짜 딱 반달 모양으로 있었다가 위로 샥 올라가는? 반달이었다가 샥 올라가는 그런 눈매여가지고 이런 작은 브러쉬에 조금 부자연스럽더라도 라인을 만들어 둘게요. 눈 앞부분은 시원하게 이렇게 넓게 좀 넓어지는 이렇게 넓어졌다가 여기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제 애교살은 지금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이 애교살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위로 라인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이쪽도 이렇게 쳐져 보이는데 이쪽은 이렇게 올라가 보이죠. 사실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냥 집착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좀 밝은 컬러로 살짝 풀어주면 하니님이랑 비슷한 애교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좀 부자연스럽지만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둡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까다로운 입을 만들어야 돼요. 입을 만들어야 돼요? 네, 거의 재창조 수준이기 때문에 하니님이 완전 그 약간 밑입술이 이렇게
까집어진 느낌의 입술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윗입술이 되게 말려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거를 조금 볼륨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입술 외곽을 쉐딩으로 정말 넓게 일단 칠해줍니다. 여러분 이상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이상해요? 근데 일단 칠해요. 여러분 당황스러우시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인중 골이 굉장히 얇고 선명하신 편이어가지고 작은 브러쉬로 인중 골에 좀 이렇게 짧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컨실러 펜슬이 필요해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 라인과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입술 라인 사이에 이 컨실러로 표시를 해줘요.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입술 되게 까 뒤집어져 이렇게 돼 보이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또 그려가지고 라인을 만들어가면서 교정을 해주면 입술 라인 자체가 좀 변하거든요? 진짜 신기하죠, 여러분? 근데 지금 되게 웃기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되게 웃기긴 한데 여기다가 이따가 립을 발라주면 훨씬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버티자고요. 근데 또 아예 이 상태로 놔두긴 좀 그러니까 립라이너 사용해서 입술을 한 번 더 교정을 해줄게요. 아니네요. 좀 약간 이렇게. 입술 3보다는 여기가 넓은 느낌이어가지고 입술 3에 좀 흐리게 만들어지고 그다음 블러셔를 바로 바를게요. 3CE 크림 블러셔를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범위가 엄청 넓더라고요. 보통은 여기에만 블러셔를 많이 바르는데 요렇게 눈 위까지도 바르고 심지어 살짝 다크서클까지도 바르는 것 같은 느낌? 살짝 넓혀서 끌어올려서 위로.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살짝 다크서클 이어가지고 블러셔를 바르는 것 같아서 눈 앞까지 조금 이어지도록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여러분 제가 블러셔 바르고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 게 이쪽 눈 지금 섀도우 여기 섀도우 베이스 깔고 애교살만 살짝 했는데 보니까 녹화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에게는 반대쪽 눈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쪽 눈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진짜 오늘 촬영 쉽지 않다. 오늘 눈 섀도우는 제가 영상도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전체적으로 막 색감이 또렷한 느낌의 섀도우보다는 은은한 브라운 음영으로만 메이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준비한 팔레트가 바로 이겁니다. 홀리카홀리카. 딱 봐도 굉장히 뉴트럴한 느낌이 굉장히 많죠? 여기서 요 컬러를 먼저 발라줍니다. 요 컬러를 쌍꺼풀 라인 정말 얇게 먼저 깔아줄 거예요. 하니님이 저보다 굉장히 쌍꺼풀 라인이 얇은 느낌이어가지고 정말 은은한 느낌의 음영으로만 깔아주고 같은 컬러로 언더 끝부분도 발라주는데 저희가 만들어놓은 이 올라간 애교살 라인 있잖아요. 요거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이 앞까지 다 바르지 않고 먼저 이 중간까지만 발라둔 다음에 여기서 컨실러 펜슬이 또 등장을 합니다. 요걸로 뭘 해줘야 되냐면 지금 딱 보면 제 애교살은 요렇게 이 앞이 막혀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하니님 애교살 보면 여기가 이렇게 시원하게 트였어요. 그래서 이 라인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튀어주고 끝에는 위로 얇게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살짝 끝에만 문질러줄게요. 여기에 가장 어두운 브라운 컬러 이걸 사용해서 이 가운데 동공 언더 속눈썹을 좀 채워줍니다. 먼저 동공이 훨씬 더 커 보이게 뒷 라인은 이 컬러로 풀어줄게요. 자연스럽게 눈 앞부분도 살짝 같은 컬러로 아래로 내려주고 이 컬러랑 이 컬러 살짝 섞어서 눈꼬리를 살짝 위로 빼줄게요. 제가 하니님보다 눈이 되게 처진 편이어가지고 눈꼬리 음영 자체를 위로 빼줍니다. 눈 앞머리도 살짝만. 여러분 카메라가 또 녹화가 꺼졌어요. 진짜 이 친구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쪽 눈 아이라인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애교살 글리터가 돼 있는데 애교살 글리터부터 이쪽 눈으로 보여드리면 돼요. 여러분 진짜 죄송해요. 제가 자꾸 카메라가 더 왜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애교살 글리터는 요렇게 만들 건데 막 엄청 펄 이런 느낌보다 좀 은은한? 약간 이렇게 광나는 느낌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요거 에뛰몰 팔레트 안에 있는 요 컬러가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요거를 지금 살짝 발라놓긴 했는데 여기 저
저희가 만들어 놓은 애교살 라인에다가 살짝 터치를 해줍니다. 눈꼬리가 살짝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도록. 그리고 같은 컬러로 이 눈 앞머리도 칠해줘요. 해주면 양쪽이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 아이라인은 진짜 진짜 연하게 그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운 펜슬 라이너를 가지고 왔고 하니님은 거의 점막만 채우는 느낌인데 제 눈이 이 앞부분이 하니님보다 쌍꺼풀이 더 두꺼워요. 그래서 이 앞부분을 좀 이렇게 두껍게 채워줘야지 이 눈매가 비슷해질 것 같아가지고 여기 앞부분 점막은 조금 도톰하게 그래서 이렇게 눈을 떴을 때 이 앞이 되게 인라인이 돼 보일 수 있도록 해주고 중간까지는 점막만 채워줍니다. 그리고 눈꼬리는 살짝 도톰해질 수 있도록 이런 느낌으로 해주고 눈꼬리를 정말 얇게 빼줘요. 아까 여기 홀리카홀리카의 이 섀도우 사용해서 아이라인을 풀어줍니다. 그래도 제가 하니님보다 눈매가 너무 처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걸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쌍꺼풀 테이프까지 등장을 해요. 이게 이렇게 레이스로 된 쌍꺼풀 테이프인데 제가 요즘에 눈매가 좀 처진 것 같을 때 너무 잘 사용을 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한 장을 뜯어가지고 여기다가 물이나 미스트를 뿌려줍니다. 그러면 이 글루가 녹아가지고 테이프가 나중에 엄청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이거를 제 쌍꺼풀 라인이 이렇게 아래로 처져 있다면 이걸 살짝 붙여가지고 올려줄 거예요. 쌍꺼풀 라인 전체가 올라가가지고 눈도 되게 올라가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이쪽이랑 이쪽 차이 보면 어느 정도 느껴지죠? 그래서 이렇게 다 양쪽 다 붙여줬고 이 상태에서 라인을 조금 한 번 더 다듬어야 돼요. 섀도우 사용해서 아이라인을 살짝 위로도 풀어줍니다. 해주고 뷰러를 바짝 뿌리만 찝어줄게요. 머리 찝어주고 마스카라를 자연스럽게만 먼저는 앞부분만 해줍니다. 뒷부분을 하면 저의 처진 눈매가 들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눈썹은 좀 자연스러운데 그냥 약간 두꺼운 느낌? 막 엄청 라인을 따서 한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요거 이렇게 스펀지 브러쉬 있는 거 찾아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쓱쓱쓱쓱 약간 일자에 가깝게 만들어볼게요, 오늘은. 그리고 이제 드디어 립을 바릅니다, 여러분. 정말 긴 여정이었죠? 살짝 하니님 도톰한 립을 먼저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사용한 요 블러셔, 크림 블러셔를 입술의 외곽에 살짝 먼저 깔을게요. 입술이 좀 어두워지지 않도록. 이렇게 깔아준 다음에 안쪽에다가 약간 요런 글로시한 립을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이렇게 깔아주고 위에도 요렇게 깔아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진짜 찐맛, 찐맛. 이 뉴진스님들의 광택감 나는 느낌을 살려주려면 하이라이터 필수입니다. 여기서 가장 밝은 컬러 살짝 묻혀가지고 콧대부터 넓게 해주고 여기에 살짝 하이라이팅이 돼 보이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여기 살짝 해주고 턱 끝도 좀 짤막하게 그리고 옆광대 살짝 올려서 이렇게 해주면은 메이크업은 완성이고 여러분 머리 세팅까지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 메이크업은 완성이고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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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으로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커버 메이크업 영상 중에서 역대급으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커버해야 되는 대상 자체도 저한테는 조금 힘들었는데 아 여러모로 막 카메라까지 겹치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래도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거 얻어가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